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고대 일본의 야마토 천황대에서 활약한 다케우치노 스쿠네와 그 후손들을 선조로 하는 여러 가문들을 찾아보면서 고대 한국과 연관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본 역사서 일본서기 오진철왕 3년 392년에 백제 진사왕이 즉위하여 귀국 천하에게 물의하였다. 그래서 기노치노노 스쿠네, 하타노 야시로노 스쿠네, 이시카와노 스쿠네, 지쿠노 스쿠네를 파견하여 그 무례함을 꾸짖었다. 이에 백제국은 진사왕을 죽여 사죄하였다. 기노츠노, 노스쿠네 등은 아하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왜나라에서 4명의 관리를 파견하여 백제 왕의 폐위와 옹립에 관여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나오는 4명의 인물은 특이하게도 모두 다케우치노 스쿠네, 문의 숙례의 자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케우치노 스쿠네는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일까요? 다케우치노 스쿠네는 일본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고대 일본에서 34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12대 개이코, 13대 세이무, 14대 주와이, 15대 오진, 16대 린토쿠 천황 5대에 걸쳐서 그와 연관된 기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왕을 잘 섬기는 이상적인 재상으로 유명하여 일본 지폐에도 얼굴이 나온 인물입니다. 그러면 일본 역사서에 나오는 고대 한국과 연관된 다케우치노 스쿠네의 기사들을 보겠습니다. 주와이 천황 9년 320년 2월에 천황이 죽었는데 진구황후와 다케우치노 스쿠네가 천황의 죽음을 숨기고 천하에 알리지 않았으며 비밀히 다케우치노 스쿠네가 천황의 시신을 해로로 혈문으로 옮기고 풍포궁에 빈소를 차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와이 천황 때 활약을 하였으나 진구황후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구황후 섭정 13년 333년 2월에 다케우치노 스쿠네에게 태자와 동반하여 지금의 후쿠이현 스누카시의 희계 신궁의 스누카의 사반 대신을 참배하도록 하였고 참배를 마치고 돌아오자 태자를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 희계 신궁에서 모시는 희계 대신은 오사기의 오진천왕 때 기사에 진구황후의 선조라는 기록이 있는 신라왕자 천일창으로 많이 보고 있고 이 기록에 나오는 순우가의 사반 대신은 현재 이 신궁의 섭사인 순우가 신사에서 모시는 스진천왕 때 외나라에 온 대가라국 왕자 순우가 아라시토인데 역사상으로 천일창과 순우가 아라시토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해서 진구황후의 선조를 모시는 신사에 태자를 참배하게 하면서 다케우치노 스쿠네가 수행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또 진구황후 섭정 47년 367년 4월에 신라가 백제의 공물을 바꿔치기 한 사건이 발생하여 진구황후가 천신에게 백제에 누구를 파견하여 이 문제를 조사하고 신라에 누구를 보내 죄를 물어 해결할 것인가를 기도하니 천신이 다케우치노 스쿠네와 의논하라고 하고 천웅 장원을 사자로 보내면 잘될 것이다 라는 기록을 보면 고대 한국과 연관된 일에 다케우치노 스쿠네가 비중 있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진천왕 7년 396년 9월에 고구려인, 백제인, 임나인,
신라인이 함께 왔다. 다케우치노 스쿠네에게 명하여 한인들을 인솔하여 연못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이 연못을 한인지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볼수 있습니다. 린토쿠천왕 1년 433년 1월에 오진천왕의 아들 후에 린토쿠천왕이 되는 오호사자키노 미코토와 다케우치노 스쿠네의 아들 쥐쿠노 스쿠네가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오호사자키노 미코토의 산실에 쥐쿠 부엉이가 들어오고, 다케우치노 스쿠네 아들의 산실에 사자키 굴뚝새가 들어와 그새 이름을 서로 바꿔 애들 이름으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포함하여 앞의 여러 기록에서 보이듯이 오진천왕과 다케우치노 스쿠네는 아주 긴밀한 관계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케우치노 스쿠네의 후손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사기에는 다케우치노 스쿠네의 후손으로는 하타노 야시로노 스쿠네, 고세노 오카라노 스쿠네, 소가노 이시카와노 스쿠네, 해구리노 쥐쿠노 스쿠네, 기노쯔노 노 스쿠네, 가치라키노 소츠히코, 와쿠고노 스쿠네 등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타노 야시로노 스쿠네는 하타씨의 선조이고, 고세노 카라노 스쿠네는 고세씨, 소가노 이시카와노 스쿠네는 소가씨, 해구리노 쥐쿠노 스쿠네는 해구리씨, 기노쯔노 스쿠네는 기씨, 가찌라키노 소츠히코는 가찌라키씨, 와쿠고노 스쿠네는 에누와씨의 시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고대 역사에서 이 씨족들은 대신을 배출하는 등 고대 한국과도 많은 연관된 이야기들을 남기고 있는 씨족들입니다. 모두 다케우치노 스쿠네를 선조로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 소가씨를 계약적으로 보면 그 후손에 소가노 마치가 있는데, 이 소가노 마치는 삼국사기 개로왕 시기에 보이는 목현만치와 동일 인물로 보고 있으며, 그 아들의 이름은 한자로는 한자로스며 가라꼬라고 읽고, 손자의 이름은 한자로 고려라고 쓰고 고마라고 읽는 인물이 있어서 소가씨는 고대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후에 소가씨는 소가노 우마코가 대립하던 모노노베씨를 타도한 이후 소가노 에미시, 소가노 이루카 3대에 걸쳐서 권력의 중심에서 활약하면서 약 100여 년 동안 일본 야마토 조정의 정치를 주도하다가, 645년 중대형 황제와 나가토미노 가마토니 중신 점족이 일으킨 을사이변이라는 정변에서 소가노 이루카, 소가노 에미시 부자가 죽게 되면서 파멸한 가문입니다. 가찌라키노 소츠히코, 갈성 습진어는 일본 서기의 진구황후 섭정, 오진천왕, 그리고 린초쿠천왕 때 기사가 나오는데, 장군으로 또는 사절로 고대 한국에 파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진구황후 62년 신라 정벌 기사에 백제기를 인용하면서 신라 정벌에 파견된 사치히코라는 인물이 미인의 마음이 뺏겨 실수로 가라를 멸망시켰다는 일화가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소가씨와 가찌라키는 깊은 관계가 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위코천왕 32년 624년에 소가노 우마코 대신이 천황가의 땅이었던 가찌라키 땅을 자신의 본적지라서 땅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스위코천왕이 거절하였으나 소가씨는 가찌라키 땅을 집착을 하면서, 고우교쿠 천왕 때는 가찌라키 고궁에 조상 묘역을 만들어 가찌라키 이마키에 에미시 이루카 묘를 조성하는 노역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사서 멸망했다는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일본의 여러 천황대에 나오는 다케우치노 스쿠네의 활약과 그 자손들을 선조로 하는 여러 가문들의 고대 한과 연관된 여러 기사들은 고대 한일 간에 찾을 수 있는 많은 역사들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의 연관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